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비 많이 오나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좀 약간 네. 맞을 정도? 아, 네. 근데 두 분은 비 오면 네. 몸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직 뭐 좀 이상한 데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가장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신 연령이 가장 젊으세요,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본부장님? 저는 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네. 비가 오는 날이면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아, 저는 제가 약간 뭐 무거운 운동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거 들고 이러면 어깨가 좀 안 좋거든요. 저 오늘 아침부터 눈을 뜨려고 하는데 어깨랑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나의 몸이 날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에 아, 갑자기 두 분은 오늘 많이 아프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가장 어린 것 같은데 또 이런 소리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와 고주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6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도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로 꼽힌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은 아마존, 넷플릭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꼽혔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제록스, 캐터필라, 그리고 필립스 반 호이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부터 봐야겠는데 제록스. 제록스가 네. 용지 뭐 이런 건가요? 사무기기 용품 그쵸? 회사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하기 전에 네. 요즘에 장이 많이 올라와서요. 네. 워스트 기업 찾기가 힘들어요. 예,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 굳이 예. 그러니까 예. 워스트를 잠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걸 하면 많은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안 좋은 거. 예, 좀 뭔가 예. 안 좋은 걸 찾기가 너무 많이 장이 많이 반등하는 바람에 찾기 네. 힘들었는데 사실 제록스 갖고 왔습니다. 제록스는 사실은 네. 작년에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 기기를 만든 회사인데 네. 일단 회사가 변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작년에 거의 한 배는 올라갔던 그런 주식인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 사실은 사무 기기가 물건이 거의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고 휴대패커드하고 원래 M&A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또 없다 보니까 그쵸. M&A가 중단된 사태를 겪으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CT가 갑자기 $36에서 $13로 3분의 1을 예, 거의. 3분의 1을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내용을 나와주면서 주가가 정말 폭포수처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투자 의견을 굉장히 쿨하게 그냥 내보내네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록스 관련한 분들이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한국이 잘 이해 안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매도 의견이 거의 없죠. 왜냐면 하면 근데 그건 좀 있죠. 매도 의견 하면 그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응이 가능한데 한국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일단 좀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종목은 제록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월가에서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부분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던 그런 기업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캐터필러. 캐터필러는 네. 왜 안 좋은 거예요? 캐터필러 역시 인프라도 역시 지금 사람 활동이 안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공사장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중장비가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집 매출이 컸는데 지금 네. 중국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3월 27일, 4월 13일 연속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 일단 지금 매도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경기 산업이 활발해져야지만 이런 중장비가 쓰이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집도 많이 안 짓고 있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장비 기계가 거의 멎어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터필라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은 앞으로 인프라 투자 더 확대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19 셧다운만 좀 멈춰지면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캐터필라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예. 실적이 찍힐 텐데 이미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코로나19만 없어지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아까도 교수님 얘기했지만 뭐 돌연변이 가능성, 그다음에 네. 기온이 올라가도 사멸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게 보거든요. 이게 치료제 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치료제 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해외여행 절대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네. 완벽하게 사실 없어지지는 않을 그런 바이러스인 거잖아요. 치료제 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 관련 뉴스 매일 보거든요. 저도 이제 간절하게 좀 한번 해외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나가셔야 되잖아요. 예, 네. 좀처럼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좀 이따가 이제 뭐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 길러드 사이언스가 그나마 약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상용화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 그쵸.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좀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헤드라인에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필리스 판 호이젠인데 PVH가 이제 아시 것처럼 케빈 클라인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어서죠. 근데 이미 CEO께서 매니 키리코란 분이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최악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사실 소비 줄일 때 네. 사람들이 옷을 많이 안 사더라고요. 안 합니다. 안 사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제프 베조스께서 레터를 보냈거든요. 어떤 레터요? 레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제 그 직원들한테 레터를 보냈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나는 내용이죠? 직원을 뽑고 있고 시간당 급여도 많이 늘리고 있고 아마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19에 닥쳐 있는 문제가 다 똑같은데 제가 굳이 CEO께서 이렇게 최악을 상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좀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RBC 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요. 이것도 또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옷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매장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일단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류 브랜드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식주가 필수적인 우리가 꼭 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뻐서 사거나 또 추가적인 뭔가 스타일링을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때 이 옷부터 많이 줄이는 그 것 같아요. 1200달러가 주어지면 네. 뭘 사는지 그 나왔거든요. 설문조사가. 식품 뭐 이런 거 예, 식품 사겠죠. 그쪽 옷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예, 거부터 예, 사겠죠. 예, 우리가 예.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옷 예쁜 거 입어서 집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옷 입어도 예. 또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가격이 안 나와서요. 똑같아요. 예, 별로 예.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요새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의 타격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네. 사업군이라서 네. 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예, 빨리 이게 또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베스트 세 종목 봐야 되는데 뭐 이미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뭐 베스트 1위는 아마존. 예. 네, 맞습니다. 예, 아마존. 네, 오늘 첫 번째 주식은 아마존이죠. 네. 실제로 아까 본부장께서 워스트 종목을 찾기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쉽거든요. 왜냐하면 네. 바꾸세요, 이제 롤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올해 이번 주에 아마 가장 안 좋았던가 한때 명성인 지난번에 냈던 거가 아시겠지만 메이시스가 S&P 500에서 빠진다는 축 빠진 적 있거든요. 네. 메이시스는 뭐 네. 되게 자주 다뤘던 종목이잖아요. 네. 약간 네. 더 안 다뤘을 때 더 유명한 오래된 거가 JCPenney거든요. 네. JCPenney는 어저께 일부 보도에서 파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게 얼마 전에 1달러였거든요. 지금 22센트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디리스팅 관점,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하여튼 너무 그러니까 빼겠고요. 좋은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존이죠. 제프 베조스인데요. 그만큼 나라도 못할 일, 정부도 못할 일을 전부 다 지금 아마존이 한다. 일부 지주자가 아마존에 레터를 보냈잖아요. 제프 베조스한테. 직원들 잘 관리해서 물건 이사업계 배달해달라고. 아, 그렇죠. 그 정도가 됐던 게. 아마존이 멈추면 미국이 멈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10만 명, 얼마 전에 7만 5천 명 추가에다가 지난번에도 월급 인상, 이번에도 시급을 또 2달러씩 인상했고요. 거기다 결정적인 거가 배달의 민족이 엄청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수수료 인상 효과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 셀러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다르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 네. 네. 첫 번째 주식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시장 하락할 때 아마존 이런 거 한 주라도 이제 사서 들고 있었으면은 네. 그냥 뭐 이렇게 시장 하락해도 남의 일처럼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저렇게 올랐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 오르고 하면은 그 오른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된 거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려면 실적 대비에 한 주가를 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오버슈팅이 아니냐는 실적이 바탕이 되냐 아니냐는 네. 것인데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관련된 주식이 언택이라는 명모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다 오버슈팅이라고 보셔야죠. 언젠가 다 제자리 다 갈 거거든요. 그러나 아마존은 실적이 나온다. 아마존 실적이 그쵸. 좋은 거죠. 두 번째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그쵸. 넷플릭스의 실적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뭐든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네. 구독자에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더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보는 거가 되겠고요. 집에 있다 보니 화질도 약간 구리든 걸 보던 것이 TV를 보려니까 HD를 바꾸고요. 네. HD 보던 사람이 UHD를 바꾸거든요. 4K를 보거든요. 요즘 4K, UHD TV 보는데 4K 안 보면 허무하잖아요. 다 보고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만큼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가 이번 분기에 7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월가의 지금 예측이 770만 명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오늘 예측은 다음 주 21일 날 발표하는데 1000만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구독자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수많은 디즈니 주주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저께 자료요. 사상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디즈니의 시가총을 넘어섰습니다. 앞질렀네요. 예, 이게 파란색의 정말, 넷플릭스입니다. 무서운 거죠. 예,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네.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OTT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디즈니 월드, 뭐 디즈니랜드 이런 곳들이 또 문을 닫게 되면서 또 관련해서 영화 촬영도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또 발목을 잡힌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넷플릭스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저희가 일시간 통해서 정말 여러 차례 계속해서 실적이 그래도 찍히는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정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주. 예, 예. 장우석 본부장님 싫어하지만 장우석 본부장이 저희와 함께 키움증권에서 계속했던 저기 이 강의에서 그리고 그 저희가 연말 그리고 1월 2월에 했지만 추천주를 항상 얘기했던 것이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거든요.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뻔히 좋은 건 알 수밖에 없는. 그쵸. 사실 이게 한 2년 전부터 작년까지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만큼 경쟁사. 경쟁사는 롤이랑 롤,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랑 포트나잇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 한 방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콜 오브 듀티 모바일 버전이 나오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거든요. 바로 뭐 그것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도 네, 그것이 이제 히트를 쳤고요. 여기에 보이다시피 콜 오브 듀티 워존이 2주 만에 플레이어 3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실 이거 다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이 아실 텐데요.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액티비전 블리자드 오늘 말할 텐데요. 어떤 관점? 물론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주식 사상 최고가 아닌데 앞서 제프 베조스 얘기하셨는데요. 제프 베조스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직원들한테 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검사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하겠다는 걸 얘기했고요. 네. 약간 다른데요. 이 회장은 뭘 했냐면 어저께 레터를 보냈어요. 직원이 만 명인데요. 네. 만 명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다 썼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집에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직원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24시간 나한테 전화하라고. 뭐 돈이라도 주겠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돈이 갑자기 어려우면 돈도 얘기하고 네. 갑자기 아프면 얘기하고 가족들이 코로나 공장에서 만나고 왜냐면 의사를 구하기 힘들 자기 전담 의사가 없잖아요. 프로페셔널 의사도 세게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멋있네. 텔레닥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텔레 그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 있는데 그것도 가입 안 한 거 우리가 회사에서 해주겠다. 만 명한테 자기 전화를 공개했거든요. 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대표적인 ESG의 하나의 항목, 소셜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되게 충성심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한. CNN에서 어저께 대서특필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 CEO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것과는 아마존과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차이점이 그런 데서 났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 장 본부장님도 이제 우려가 있는 우리 아드님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저는 와 저도 약간 만약에 CEO가 된다면 이런 CEO가 되고 싶어요. 전화번호 받고 싶죠. 그분의 전화번호 알고 싶죠.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알고 싶어요. 저는 뭐 직원도 아닌데요. 뭐 제가 직원도 아닌데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뭐 도와주시겠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면 나도 이런 대표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와 되게 멋있네요. 또 굉장히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 대표의 마인드를 보니까 약간 다른 게임 하던 분들도 와 대표 멋있네 하면서 나도 그러면 이 게임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각각 세 종목씩 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위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